처음 나왔어요? 전에 옛날에 안 나오고? 네, 저 글쎄, 처음이죠. 어, 예. 처음 모기는 뭐 매주 저도 잘 보고 있고요. 예, 그래서 조금 떨리네요. 아니 근데 그 미우새 나오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? 네, 그 뭐 일단 저희 가족들이 재밌게 부르기도 하고 애기 아빠랑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보는 프로긴 해요. 아유. 근데 뭐 제가 나가고 싶어요 이래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. 아유 왜요? 근데 또 마침 다행히도 제가 이제 드라마 네네. 방송을 앞두고 아 겸사겸사 한번 나가면 좋겠다. 제가 아우 그런 계기로 나오셨으면은 앞으로 드라마 좀 자주 찍으세요. 영화도 자주 찍고. 근데 문제가 저희랑 같은 시간대. 같은 시간대요? 네. 그래서 에? 저희가 아, 진짜? 그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네. 아, 막 썩 좋아할 일은 아닌데. 아, 저도 몰랐어요. 그거는 정말 몰랐어요. 같은 동시간은 몰랐고요. 출연하고 싶었어요. 어떤 드라마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. 네, 제가 유능한 능력 있는 그런 아하. 여성 지휘자를 맡아가지고요. 예. 네. 이번 드라마 제목이 뭐죠? 예, 마에스트라. 마에스트라. 예, 마에스트라. 꼭 봐야겠는데 저는 이제 OTT로. OT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시간대니까. 네. 어머니들도 네. 아무리 드라마 재밌어도. 제방불. 아니 어릴 때 보통 그런 얘기를 듣잖아 이제 주변에서. 이쁜 아이들 보면 아, 참 이쁘다 이쁘다 해가지고 몇 살 때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이쁘다고요? 아기 때부터 그렇겠죠. 아기 때부터 아기 때도 엄청 이뻤겠어요. 다섯 살 때 네 살 때 제가 머리가 조금 노랬어요. 지금은 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눈동자 색깔이 예. 좀 조금 브라운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혼혈인 아닌가 구경하러 오고 내가 조금 다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올 정도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러니까요. 예뻤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어릴 때 그 나이쯤 해가지고 이제 슬슬 알았거든요. 네. 아 내가 못생겼다. 왜냐면 내 친구들한테 자꾸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쁘다 이쁘다 그러는데 나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길래 아 내가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는 안 못생겼어요. 저희 어머니가 못생겼다니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.